예, 얼마 전에 또 대구도 보니 스님이 잘하시는 분이 있다가 한번 올라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가면은 어떤 데는 가면은 신선이 오셨다 그러고, 그래 합장을 하시면서 신선님이 오셨네 이러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산신령님이라고 그러고, 약사함에 가니까 또 산신령님이라고 그러고. 그래 얼마 전에는 또 그 도반이 이제 일호산에서 만나는 도반이 공부를 시키면서 금호산에 들어가시더만 그 산신령님 원신이 오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상들은 그 대우를 하지 마구 전부 다 올려보내라. 원신이 오셨으니까. 그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어서 내 산 하더라고. 내 산. 딱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고 내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내 산이라는 거는 예. 모르세요? 내 산 하면서 가슴을 쾅 치더라고. 그러고 내 산은 산신 할아버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딱 누워 자는데 산신복을 딱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어? 이게 왜 흰 옷이 산신복인데 붉은 옷을 주시지? 내가 이러면서 산신복을 받았거든요. 그래 나 산신복이 나는 아, 그 계룡산에 가니까 붉은 그 산신복을 입고 계시는 그 태가가 있으시더라고. 그래가 나는 대부분 흰색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산신복이 흰색이시라고요? 아닌데 빨간색인데? 그래 산신복이 원래 그 내가 백호! 백호 산신! 예. 그리고 일반 산신 할아버지 예. 빨간 거. 예. 그 처음에 내가 이제 어릴 때 나를 살려주는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네. 10살 때 나를 그 내가 죽었었는데 한 분 그 아주 넓은 꽃밭에서 빛이 나는 흰 도포지문 할아버지가 얼굴은 안 보이더라고. 강아지를 이렇게 주더라고. 흰 강아지를.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다리를 건너 나와가지고 내가 살았거든요. 그래 내가 계속 이렇게 보이시는 할아버지들이 명상을 하면은 산 정상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은 흰 도포를 다 입고 계셨거든. 그래가 내가 이번에 그 산신복을 받으면서 왜 흰색인데 붉은 거를 주시지? 하면서 내가 산신복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래가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명상을 하면 할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가가 만나가 대화를 하려고 내가 많이 했었는데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가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본주 본산에 들어 그 내가 태어났는 산에 들어가라는 뜻인가 가서 기도를 드리라는 뜻인가 뭐 무슨 뜻인가를 모르니까 그래 이번에 가니까 또 뭐 법당을 차리라는 분 간세보살을 모시라는 분 또 이번에 스님은 그래 하지 말고 일월 성간도사가 앞장을 서셨으니까 그분을 찾아가지고 흰 옷에다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그 옷이 있었거든요. 흰 옷에다가 이제 그 삼조고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거를 하나 옷을 그려놔놓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길을 일러주실 거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스님이. 그래 하시면서 약도가 계시니까 아마 약사 여래부를 모시라든지 어떻게 대답을 주실 거다. 그러면 그때 그걸 뭐를 모시라 이래 하면서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혼자 이렇게 길을 가려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구미에서 왔습니다. 구미? 예. 아 구미에서 여기까지 오셨어? 예예. 예. 제가 보이는 것만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예예. 예. 저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예. 산신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래. 산신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 약사 예. 할아버지, 예. 글문 할아버지 예. 딱 앉아계세요. 예. 어? 저도 느낌이 있거든요. 예. 지금 내가 보이는 것만 말씀해드리는 예. 거예요. 예. 쉽게 얘기면. 예. 그러면 산신 할아버지, 글문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 약사 할아버지면 이, 벌써 남신이 쫙 응?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벌써 몸주 내 산 빨간 거 산신 할아버지 뵀을 때는 산신 할아버지를 모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딱 보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도사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산신, 도사, 글문, 약사 그렇게 지금 보이신 거예요. 예. 부처님 줄도 아니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예. 본인이 영혼 굉장히 맑습니다. 예. 맑은데 약사줄이에요. 예. 약사줄이 보시면 산신할아버지 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일 신은 바뀝니다. 제일 처음에는 백호 할아버지가 예. 계셔서 그렇게 보기 전 백호 할아버지는 약사줄이에요. 약사 할아버지가 백호 할아버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약사줄이고 지금은 인제 와서 돌을 많이 닦으시니까 산신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주장과 가셔야 돼요. 산신아버지를 모셔야 되고 도사할아버지 모셔야 되고 딱 그 주력입니다. 약사줄이니까. 그래. 저도 물론 할아버지가 저기 보시면 산신할아버지인데도 약사를 인삼을 들고 있잖아요. 예. 그게 주력이 다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법당을 모시려면 산신할아버지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 저는 이렇게 법당을 해가지고 뭐 전사를 본다든지 이런 마음은 추구도 없거든요. 그냥 이제 그냥 내 공덕으로 빌고 지금 이걸로 만족을 하고 그냥 세상에 조금 넓게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한 곳에 안 매이고 좀 넓게 이렇게 도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본인은 점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선신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도사 할아버지 모셔놓고 굶은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그러면 앞으로 환자들. 지금 안 그래도 그걸 환자를 보셔야 돼. 그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말기암이셨거든요. 그래 제가 지금 약을 써가지고 지금 완치가 됐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말기암 환자였었는데 그 지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손에도 기가 나오고 손에 막 다다다다 튀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 테마도 되는 것 같고 천도도 내가 되는 거를 천도도 내가 되거든요. 네. 그래 이거를 내가 이렇게 감으로는 느끼는데 그래 한 번은 저 어느 전집에 내가 한번 갔었습니다. 처음으로 천상심우라는 분한테 내가 가니까 탁 올라가자마자 천문이 열리셨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3대까지 천도가 됐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 굿하셨어요 이러더라고. 저는 굿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 내가 일주일 전부터 물을 떠나놔놓고 내가 조상을 천도를 지켰거든요. 그래 그게 꿈속에서 아버지가 천도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천도도 되고 다 되는구나. 그래 강명진은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반려신경하고 하면서 이렇게 천도를 시켰는지 우리 조상들을 천도를 시키니까 그거를 다 맞추시더라고. 올라가니까 그래 문이 열리셨네 이러면서 천문 여는 거예요. 천문을 예. 하늘문을 열어 하늘문을 예. 열 저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하늘 선신문을 열리는 거예요. 저도 옥화선생님을 모셨지만 저도 천신문을 문을 먼저 열고 옥화선생님 들어오고 나머지 다 이렇게 실명이 다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 저는 어디 뭐 굿을 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도법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을목토신을 해서 도법으로 가신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가셔서 점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환자를 고치시는 거고 맞습니다. 예. 제가 눈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지금 환자를 고치셔야 되는 거고 그냥 사무실에 얻어서 간판만 덜어도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래 지금 그래 하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옆에서.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보고 그랬다. 아 그래가 나는 그런 돈 버는 것보다 그 좀 세상을 이렇게 조금 종교적으로 조금 탁하잖아요. 네. 좀 청한 기운으로 진짜 진정한 신의 뜻을 이렇게 설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진짜 이게 없는 것이 아니다. 네. 내가 죽어봤기 때문에 한번 그쵸. 그래 그런 세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내가 한번은 그 금호산에서 하는데 이게 다 열리더라고. 두둑 치면서 막 혈관이 두둑 치면서 축하면서 확 다 열리면서 금호산 도성굴에서 내가 동굴 끌어가면 너무 황홀해가지고 딱 도성굴 동굴 밖으로 딱 내다보면서 하늘의 뜻이라 그러면은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했거든요. 네. 하니까 동굴 앞에서 바로 막 별동굴이 그렇게 큰 거는 처음 봤습니다. 쾅 터지면서 막 그대로 막 슝 하면서 내려꽂히더라고. 그래가 그때부터 내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래 나는 신적인 뭐 신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 하거든요. 그 천상신무도 말하기는. 이미 받으셨어. 다 오셨다 하더라고. 예, 이미 받으셨어. 이미 다 오셨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신고 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 다른 사람은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느끼는 게 다 말문이다. 그게 정답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면 어디 가면 천상신무도 내보고 하더라고. 상자님은 누구 다 이야기를 하더라. 그분은 또 다른 이야기를 산신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 몇 분 그 해천선생님하고 몇 분은 지금 칠원 성분을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 쉽게 얘기하면 제 눈에는 천신문을 열었기 때문에 옥황산장님이 들어와야지만 본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벌써 천신문을 열리셨기 때문에 천신에서 다 오는 거지 조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상은 다 올려보내고 지금 한 벌써 원신이 산신령님 원신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원신이 산신령님 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저가 하시면 돼요. 그래.
뭐 신구슬 하라면 그거는 사기고 예. 본인은 예, 저도 안 그래도 알고 네, 있습니다. 대전님은 이제 그거를 뭐 신구슬 하라면 안 되고요. 그냥 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무실 차리고 산신 할아버지 들어오셨잖아. 산신 할아버지 들어오시고 약사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 들어오셨잖아. 그 분만 보시세요. 오시고 사무실을 얻으세요. 사무실을 얻으셔서 아마 사무실도 아마 눈에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리다 얻으라고 이렇게 딱딱 보여주실 거야. 그러면 거기다 얻으시면 돼. 얻으셔서 이제 또 얻으시면 내가 산신 할아버지를 어떤 할아버지를 모셔야 되는지 그거를 받으실 거야. 꿈으로. 꿈으로 받으실 거니까 그냥 그대로만 하셔. 명령대로만 하셔. 답답하지 마시고 느끼는 대로 꿈으로 보여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망칠 일도 없고 인간사 그 대신 단 시키면 인간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인간사가 끼면 안 돼요. 지금 갈팡을 하시거든요. 갈팡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자꾸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내 주장권 나가셔야지. 어? 내가 신이고 내가 원인데 누구한테 물어보냐 딱 그러잖아 지금 본인이. 지금 내가 딱 주장을 잡아주시는 거야 지금.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가 딱 그러시잖아. 내가 신이고 내가 주장인데 니놈아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판단을 맡기냐 이러잖아 지금. 저도 그걸 느끼면서 네. 죄송하다. 그거를 하고. 느끼면서 왜 자꾸 여기저기 간 보고 댕기는데 딱 그러잖아. 확신이 안 서니까. 확신이. 그래. 확신이 안 섰으면 뜰딱 낀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을 하시다 보면 딱 주장이 딱 잡혀요. 지금. 응?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딱 그러네. 어? 딱 네 주장을 네가 잡아라. 어? 네 주장을 네가 딱 잡고 그래야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저걸 따지냐 그런 거잖아. 지금. 네, 그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 주장권 나가세요. 내 주장권 나가시고 내가 천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신 올바른 신이 딱 있고 본인은 시시하기 조상신이 아니에요. 저도 물론 조상신은 아니지만 딱 대주님도 딱 조상신이 아니라 천문을 열었기 때문에 딱 내 주장이 밀고 나가셔야 돼. 누구 말 뒤에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인간 사망 낍니다. 그리고 본인 망쳐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그 주변에서 자꾸 뭐 같이 하자 그러고 뭐 아씨 그래 차려준다고 내가 그래 전부 다 반대를 하거든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래 뭐 하라 그러고 막 자꾸 이러니까 그 이제 도반들이 이래 있으면은 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뭐 사무실도 같이 하고 이러는 내가 지금 그런 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오로지 집에서만 지금 하루 이제 네 번씩 기도하면서 붓꽃이 써가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붓꽃이도 며칠 만에 초소도 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내가 내 기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내 자리에 앉을 자리는 예. 딱 부러지게 앉습니다. 딱 부러지게 앉아서 내 제자는 내가 세우고 내가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마세요. 내 주장권 누구하고 동업 절대 하지 마. 본인은 누구하고 본적하면 사장님은 이용당해. 그래 하려고 자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용당하니까 이게 독보가 벌써 천문이 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 내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놈들은 도여가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잘못하면 사자가 들어가. 그냥 본인 소신껏 대주님 소신껏 밀고 나가세요. 다 좋은데 뚝심이 없어. 턱가락에서 뒤끝이 물른다는 뜻이야. 뚝심이 없다는 뜻이야. 저 같으면 딱 밀고 나가겠어요. 근데 거기서 단 한 가지 한번 받을 뚝심이 있으려면 한번 받으실 분이 있어요. 예. 응? 누구시냐고요? 예. 아실 텐데 지금 산신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 약사 할아버지 갖고 난데. 어?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사무실 못 져가는 거야. 저는 지금 때를 좀 조금 몇 년 뒤를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분이 들어오려면 예. 한 분이 더 들어오셔야 돼.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해 좀 심심한데 내가 얘기해 주면 안 될 거예요. 예. 한 분이 들어오실 분이 또 있어요. 산신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 약사 할아버지, 굶은 할아버지 딱 들어오고 딱 도사 할아버지 들어왔을 때는 모든 환자를 딱 고쳐주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신장님이에요. 본인 신장님이 들어와야
잡신도 내쫓고, 어? 모든 걸 차단을 시킵니다. 주장권. 뭐, 벌써 대구차죠. 억시죠. 탁! 밀고 나가죠. 그게 부족하다는 뜻이야.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그러면 천안 장군님을 말씀하신 그렇죠. 천안 장군이죠. 천안 장군, 나라 장군, 신장이죠. 예. 그죠? 신장님이 천안 장군이 들어와야 돼. 예. 근데 들저가 자리 붙잡으셨어. 지금 그분하고도 지금 소통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오셔야 돼, 그분이. 그분이 들어오셔야,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랬지. 예. 그분이 들어와셔야, 오셔야 사무실 딱 차고, 딱 차고 들어가. 그분이 딱 들어와서 가게 자리를 딱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도, 근데 제가 봤을 땐 때가 안 됐어. 예, 맞습니다. 더 수행을 하세요. 예, 저도 그랬어요. 한 지금. 네, 그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분이 아마 잘 하면 하시면 들어오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11월, 11월이나 12월이나 들어오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몇 개월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 그분은 웬만해서 잘 안 내려오셔. 예. 그분이 그만큼 힘드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들어와야 벌써 툭툭툭툭툭툭툭 이루어져요. 예. 그래, 그거를 이번에, 그, 이제, 일월산에서 만난 분이, 그, 우리 할아버지하고 소통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래, 이래, 막 이렇게 옮기면서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그 천황장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시면서, 뭐 이번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또 한 분 그런 분이 또 이렇게 또 인연을 갑자기 모르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서 그분은 또 기가 엄청나게 또 이렇게 강하신 분이더라고. 약손 그 다른 분들에지 의지하지 마세요. 예, 제 혼자 이제 예, 이용당합니다. 혼자 그걸 찾으셔야 돼. 놈이 찾아주면 안 돼. 예, 혼자 찾으셔야 돼. 혼자 찾아서 내가 몸으로 느끼고 내가 딱 차고 들어 내 몸에 신령님이 천은 장군이 딱 실리셔야 돼. 저는 내가 한 천신문을 열고 저는 딱 장군 먼저 차고 들어왔어요. 장군 먼저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자지만 딱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편해요. 내 신령님들은 절대 제자 안 죽이십니다. 안 죽여요. 근데 다 좋은데 기가 얇아. 시달리지 말란 뜻이에요.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되고, 그래도 주위에서 이제 도반들,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가보라, 가고 이렇게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지금 감으로 사람을 보면 직감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딱딱 거기, 그전 뭐 99%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우리 집에도 이렇게 오신 게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래, 지금. 끌려서 오신 것 같은데. 그래가 안 그래도 내가 예전에 한 번, 이제, 여러 신점을 보는데, 이제 일반 조상을 실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일반인 상대로 점을 잘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윗대에 높은 어른들을 조금 이렇게 내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드물잖아요. 네. 천신이라도 이렇게 등급이 뭐 1등에서 9등급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뭐 아주 높은 등급의 천신을 바라보기가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보다가, 그래, 내가 선생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문자를 남겼더만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연락이 와가 그래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 어제 내가 이제 해가지고 좋은 천산 선생님 선녀 선생님 하여튼간에 좋은 말문을 통해가 올바른 그 공수를 저한테 내려주라고 내가 기도를 드리고 그래 이제 오늘 왔습니다. 들으셨구나. 좋은 말씀 많이 잘 듣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장권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장군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 무슨. 아직 딱 차고 들어오진 않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은 아직 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 더 기도를 하셔서, 넌 말 예. 듣지 마시고, 예. 천안장군 신장님이 딱 들어와야, 딱 사무실을 내고 모든 일을 착착착 이뤄집니다. 이뤄지니까, 예. 그 아직 때가 좀 덜 됐어.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때가 덜 됐으니까, 예.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걸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도를 좀만 더 하셔. 그러면 네. 아마 착 차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심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